아니고 금요일에 만나요라는 곡이었고요. 이렇게 또 제가 원래 보통 이 곡을 부를 때 노래 나오기 전에 이 곡이 듀엣곡이라서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노래를 부르는데, 오늘은 그런 멘트가 없었는데도 너무 큰 소리로 이게 여러분이 불러주셔서 진짜 되게 좋네요. 되게 감사하고요. 이 분위기를 몰아서 한 곡 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? 다음 곡도 듀엣 곡이에요. 피처링이 있는 곡인데 오늘은 저 혼자 와서 남자 파트를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. 이 곡은 제 이번 5월에 나온 꽃갈피 앨범에 들어있던 곡인데요. 원래 그 앨범에서 타이틀곡이 그 오늘 첫 곡으로 불렀던 나의 옛날 이야기라는 곡이었어요.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이틀곡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은 곡이 너의 의미였거든요. 그 곡을 여러분이 아시면 또 같이 불러주실래요? 살짝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너의 그 한마디 말도
아,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합니다. 그 뒤에도 이제 가사 아시는 분들은 계속 따라 불러주시고요. 아, 너의 의미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면 돼요. 감사합니다.